마음이 슬프고 어지럽지, 언니를 보면. 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 위에 왜 머리가 있는 느낌? 못 주무시죠? 진짜 잠을 10분도 못 자요, 10분도. 10분 자고 좀 자면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이래서 또 자면 또 일어나고 자면 일어나고 속에서 이게 뭔. 왜 그러셔요? 여기님 언니를 지금 느끼면 전쟁이 날것 같아, 지금. 당장. 전쟁이 날것 같고. 또, 갑자기 막내 집이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이 불안증이라고 그래야 되지. 잠을 수 없는 잠을 많이 봤지만, 이 불안증이 머리끝까지 솟아요. 그러면서 이 몸이 딱 경직돼 있다고 보면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어지러운 거야, 지금. 맞아요. 제가 지금 막 지금 온몸이 뭐 뚜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머리도 산만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이 안에서 막 오락가락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잠을 그렇게 못 자는데, 내가 어제, 뭐 요즘에 막 골아 떨어지더라고. 근데 어제 잠을 자는데, 설잠을 자고, 아, 노트북 촬영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 써서 그런가? 뭐그 생각도 했다가, 지금 이 머리가 터져버릴 것처럼 아프고, 이게 언니의 직위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막 불안하고 어디서 도망가 버리고 싶고, 커튼 속에 숨어 버리고 싶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잠을 보는데도. 그냥 제가 6층이잖아요. 아, 뛰어내려버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바닥이 가깝게 느껴져. 맞아. 이거 자꾸 그러다가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이 마음이 언제부터 이랬어요? 지금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불면증이 사라지지도 않고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결혼해서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힘드네요. 아, 마음이 너무 힘드네.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어렸을 때 물바가지 이렇게 날리면서 집안 살림 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맞아요. 시계 메고 매일 산에 가서 매일 밥 메고. 그리고 아버지 술 한잔 먹으면 폭언, 폭력 속에서 사셨어요. 저희 엄마 맨날 술 먹고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엄마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한 큼씩 빠지고 그걸 맨날 보고 살았으니. 내가 오늘 언니 점을 보면서 심리 치료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이제 뭐 심리 치료가 별거 없더라고.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왜 병이 들었는지. 물론 팔자가 세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산악을 겪게 되고. 그러시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폭언 폭력을 너무 봐버렸고, 또한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맞고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벌써 초등학생짜리가 고생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사람이, 그럼 시집이라도 잘 가든지. 22살에 시집 갔어요. 23살에 갔어요. 24살에 갔어요. 24살. 24살. 근데 22살 때부터 남자를 좀 알았는지. 그치? 일단 애로운 동무가 없었던 것 같아,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또내 집도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너무 빨리 만난 것도. 언니가 시집을 늦게 갔어야 되거든, 사실은. 집에 있기 싫어서. 내 남편을 만나서
언니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내 집도 없이 살았는데 시집가서 너무 없는 집을 시집간 걸로 보이고 시집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응?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같아. 지금까지. 응?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 들어. 좀 나이가 저랑 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삶이 100년을 넘게 사는 것 같고 1000년을 넘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내 친정 부모한테도 한 번도 고생했다는 소리 못 들었고 남편한테 뭐 근데 언니도 맛있듯 했어요. 응. 왜 그러냐면 남편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틀렸으면 틀렸다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언니가 자꾸 남편을 응? 의심하잖아. 의심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우리 남편 진짜로 바람도 피고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생각이 딴데 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치료한다 하다가 또 이제 언니하고 싸우게 생겼네. 근데 그 남편이 바람피운 목줄을 보셨어요? 제가 CCTV까지 달아서 내가 매일 목격하는데 그 CCTV 어디서 보셨어요? 집에서 달아놓고 내가 위치 추적까지 그 해놓고 내 남편이 집에 여자 들어온 거 봤어요? 맞죠 찍혔어요? 찍혔어요 봤어요 여자가 찍혀요. 찍히지도 않는 걸 찍혔다고 우기는 사람. 내가 봤어요 무조건 봤어요 무조건 봤어요. 저는 네 언니, 그러다 언니 죽어. 왜 그러냐면 신경 쇠약에 죽어. 어? 내가 오늘은 언니한테 욕을 못하고 눈물이 나잖아.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저 강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 못난이가 됐을까? 저 강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망상의 병까지 얻었을까? 어? 어쩌다가 누구를 저렇게 못 믿었어?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한 데로 올라가고 있을까? 내가 오히려 울고 있잖아. 언니, 이건 진짜 언니가 오늘 치료받고 가셔야 될것 같아. 그냥 집에 보면은 카메라 다 세워놓고, 우리 남편 뭐 하나, 그거만 보는 것 같고, 옆에 혹시 고양이가 지나가면 그 사람으로 착각해서, 저 여자 만났다. 집에 누가 여자 데리고 와서, 남편이 자겠냐. 왜 이렇게 남편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왜 스스로가 남편한테, 어? 그렇게 의심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왜 이렇게 남편을 의심해서 맞냐고, 어렸을 때 맞았던 거, 지긋지긋 안 해요?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게 지긋지긋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았고, 왜 본인한테 그렇게 얄팍하게 살면서 어쩌다가 본인도 그 병에 걸리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지 언니가 살아요.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어. 어쨌든 오늘은 내말 들으러 왔죠. 그쵸? 그러면 내가 아니라면 내말 믿고 길하면 믿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말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인생 틀렸어요. 내가 말한 거. 맞죠?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내 현실이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 지키기를 너무 진짜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어린애가 너무 힘들었던 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 병이 남편 만나서 있었던 병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병이라고 누구 못 믿다가 나 남편이란 그늘이 생기면서 나도 나 지켜줄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밖에 조금 나가고 그러면 그게 바람피로 나간다 망상이 돼버려서 아무리 좋은 남자한테 언니가 100번 1000번 맨날 그런 말 해봐 나부터도 때릴 것 같아 나부터도 화가 나서 때릴 것 같다고 왜 자꾸 이렇게 맞는 인생만 골라서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살고 싶진 않겠지만, 왜 자꾸 그렇게 나를 더 누구로 몰아내고 있냐고. 남편 바람 안 피운다고. 당신 남편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부모덕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하고 똑같이, 과나 마찬가지, 사람들이 만나서 까딱까딱 맞다는 소리죠. 둘이 살았어. 그래서 남편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니 그병 남편 알고 있을걸요, 병이라는 것을. 그 저, 병. 맨날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자라고 맨날 병원 치료 받으라고 응. 그러고.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고 그러면서 싸우고. 하루도 죽어갈 날 없고. 그러다가 대들면은 맞고. 오늘은 남편을 욕을 못 하겠어. 왜 그러냐면 무슨 때리는 건 잘못했겠지만 언니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 심해도 문소리만 나와도 야 어떤 여자 들어온가 확 먼저 뛰어나가고 내가 봤을 때 언니 지금 그러고 있거든. 고칠 수 있을까요? 언니가 인정을 하면 고칠 것이고 인정을 못하면 못 고치는 거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게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병을 고치면 내가 말했잖아. 남편한테 좋은 거한 가지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와이프하고 의리는 있어요. 남편이 의리는 있어서 그분 바람 안 피워요. 바람 안 피운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바람 피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놔줘요.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감시를 해버리면 남편은 어떻게 살겠냐. 너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같이 남편이 너 지켜주고 있잖아. 그 남편한테 더 이상 뭐를 더 이상 바라냐. 그냥 다른 거 없더라고. 맛난 밥 있으면 맛난 밥 맛있게 먹고 맛있다. 그거 느끼는 것도 응? 곤칠 수 있는 거고. 또 꽃이 피면 꽃이 이쁘다.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병 곤치는 거고. 우리 남편 일을 잘하러 갔네. 또 기다려주는 것도 언니가 곤칠 수 있는 난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 노력을 전혀 해보시지도 않고 그냥 그 망상에 카메라는 왜 달아놓고 그거 언니 매일 감시하는 거에 그건 남편 죽이는 거고 언니 스스로가 죽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아니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 그냥 고통은 어렸을 때 날려보내. 지금까지 좋은 거 아니니까 지고 있지 말고 어렸을 때 험난하게 살았던 것은 지금 다가와서 뭐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되새겨가면서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후유증으로 내 가슴에다 두지 말고 떨쳐버리세요. 그냥 쫓아버리면 잘살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 살아요. 단지 남편의 너무 집요하게 24시간을 감시하는 우리가 만환경이라 그랬죠. 만환경. 만환경 사서 24시간 멀리 있는 사람 압축해서 그렇게 보는 것밖에 안 느껴져. 그래서 언니가 안타까운 거야. 여기서 내가 신랑을 보겠어, 애들 보겠어. 지금 언니 한 사람이 지금 급한데. 안 그렇겠어? 잠도 못 자면서, 못 자가면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못 자면 우리 망가져요. 그냥 절대 아니다. 또 여기서는 한 5분은 마음 놓일 거예요. 아, 아닌가 보다 하다가 또 10분 지나면 또 시작일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그냥 남편을 도와달라 그래요. 어떻게, 여보, 내 남편 꼭 옆에 있어. 나 좀, 그래, 내가 인정할 거니까 나좀 도와줘. 그럼 도와줄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겨내세요.